오늘 말씀은 시편 3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3편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1절로부터 8절까지 시편 3편 1절로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쓰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시편 세 번째 날입니다. 시편 3편 말씀. 우리 주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인가? 오늘 3편의 말씀을 보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 시편 3편을 다윗이 쓸 때는 압살롬에게 쫓겨 다니는 시대에 썼습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아들 압살롬이 일어서게 되고, 압살롬에 의해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다른 마하나임으로 그가 쫓겨갈 때에 쓴 것이 시편 3편입니다. 많은 자들이 그의 대적이 되어지고, 압살롬 편이 되어지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하는 상태가 되어진 것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범하였을 때 다윗이 어떤 고백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며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말을 하는가? 우리가 죄 가운데서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이렇게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쫓겨다니는, 지금 이제 대적이 막 일어났고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가는 상황, 왕이 아닌 것 같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겠는가? 다윗을 대적한 대적은 누구예요? 실질적으로 사건으로 보면 압살롬과 그 압살롬을 추종하는 자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자들이 대적한 것을 또이 다윗왕과 견주해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대적은 누구일까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한 이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이와 같이 쫓겨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가 교만해지고 결국은 미혹을 받아서 밧세바를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자기 부하를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를 취하는 그러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행하면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죄를 지으면 벌떼같이 뭐가 일어나냐? 사단에 속한 악한 영들이 일어나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모르어들이 주님의 기쁨을 얻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어떤 의를 행해서가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그 죄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나는 기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쫓겨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너무나 당당하게 그의 고백한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살펴보면 그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쫓겨가고 있지만 주님은 반드시 저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진멸하시고 반드시 나를 다시 세우실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찬양을 드린 자가 또 하나 있죠. 요나. 요나는 고래배 속에서 지금 꼴까닥꼴까닥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안에서 찬양을 한 것이 요나서 2장입니다. 그와 같은 고통과 정말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키는 뭐냐? 여호와가 나의 왕이 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어진다면 내가 비록 잘못을 해서 지금 그 이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가는 것처럼 그와 같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면 십자가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은 비록 내가 고통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그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대적에게 쫓기게 되어진 건 그가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결국 그를 대적한 것은 육체의 사람을 지배하는 마귀죠. 그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자기의 고통을 당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생긴 것은 육체 생각을 따라서 갔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갖고 있느냐 육체의 소욕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가 어떤 게 나를 대적하느냐예요. 내가 만약에 성령의 소욕을 갖고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다른 자들이 나를 대적하려고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면 아무도 나를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기 때문에 누가 찾아오게 되는 거야?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 마귀 그리고 그의 졸개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나의 대적은 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나의 대적이에요. 내 주위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나의 대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육체의 생각을 늘 알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생각대로 우리를 대적하고 육체의 생각으로 우리를 또한 이끌어가고 그래서 우리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멸망시키고 죽이게 하는 건 육체의 소욕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대적,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 그와 같은 것들이 이 내 안에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서로 대적을 해요. 그래서 대적을 하면 뭘 하지 못하게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나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다. 그 말이에요. 왕으로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게 육체의 소욕이죠. 이 육체의 소욕은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는 영생을 얻는 것, 또 축복을 얻는 것,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을 다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라되 육신이 약해서 그것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나를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만약에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 안에서 나는 항상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인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 내가 오늘 고통 가운데 있으면 내가 얼마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했는가.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주님 앞에 거짓을 행하고 정직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벌주는 게 아니라 마귀가 찾아와서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결국은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나?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면서 회개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다윗을 대적하는 자가 막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 대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 이 세상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 내 대적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니까 이 세상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요.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려고 하면 또한 나의 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 주위에 널려 살고 있으니 당연히 물어 뜯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이기려면 에베소 6장 11절에서 12절에 하신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는데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서기 위함인 거예요. 아멘. 마귀의 계계가 누굴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주위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들을 따라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해야 할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어떤 식으로 지금 나에게 역사를 하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는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길을 딱 따르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 일이 없이 잘 가는데 이게 육신의 생각만 따르면 금방 찾아와요. 주님이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나? 절대 머리를 들지 말라. 머리를 드는 건 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머리를 들지 말라. 머리를 들면 분명히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치고 들어와요. 그건 내가 벌써 머리를 들었구나. 주님 앞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은 눈으로 보기엔 지금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자,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이 적나라하게 모든 자가 알게끔 다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그를 대적하는 자들은 저는 이제 죄를 졌기 때문에 저는 결단코 하나님이 구원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사람들, 율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아이 저 사람은 죄를 져서 그 죄값을 받는 거야 라고 말하죠. 그러나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지금 회개하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주께 부르짖는 자인 거예요. 시므이가 다윗이 그와 같이 쫓겨갈 때 쫓아가면서 저주를 했어요. 그랬죠. 그 저주를 그가 받으면서도 아무 대척을 하지 않은 것은 혹여라도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조금이라도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여기서 건지실까 하는 마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속에서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있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는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를 해도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거기에 절대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기를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내게 올 일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가 알고 있어요?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나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반드시 나를 이 많은 대적에서부터 건지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어디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42절과 43절에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가 남은 구원할 수 있어도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자,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너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으니 어제 너 자신을 구원해봐. 하나님이 정말 저를 기뻐하시면 저를 구원할 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제 한번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게 그때 당시에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었던 사람들의 말이에요. 오늘 다윗도 똑같은 상황이 있는 건 예수님이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일 것을 지금 다윗이 몸소 그것을 겪고 있는데 다윗은 자기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일을 겪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고통을 겪어요. 왜? 바로 나의 죄를 그분이 그 몸에 담당했기 때문에. 나의 죄, 다윗이 지은 것 같은 그러한 음란의 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자기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음행을 저지르는 이와 같은 죄를 우리가 저질렀어요. 우리가 저질렀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조롱과 비웃음과 핍박을 예수님이 그대로 당하신 것이 바로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이와 같은 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일, 이것은 곧 우리가 대적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조롱과 그런 비웃음을 받아야 될 걸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조롱과 비웃음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담당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조롱과 비웃음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대적해서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그래서 대적이 나를 치고 나올 수가 없도록 예수님이 나를 생명사계 속에 싸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예수님의 생명사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고통을 붙잡고 이것 때문에 육체의 생각으로 고통하기보다는 그걸 보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건지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구원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그죠? 3절에 주는 나의 영광이시오. 왜 영광이에요? 당신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비록 죄를 져서 나의 대적이 저렇게 많이 일어났으나 그러나 주님 당신은 나의 방패시기 때문에 나를 이 대적의 손에서 분명히 보호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참 죄 짓고도 뻔뻔해요. 근데 우리 죄 짓고도 뻔뻔할 수 있게 해주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죄를 짓고도 뻔뻔할 수 있게끔 해주신 사랑이에요. 죄를 짓고도 용서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죄를 짓고도 뻔뻔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영광이시고 더더군다나 나의 머리를 트시는 자이시니다. 자기 머리를 든다는 건 다시 그 왕의 자리에 나를 앉히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 모든 자들 위에 뛰어난 자가 될 수 있게 하신다는 거, 이거를 정말 이렇게 진실로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쭈그러들어서 아우 나는 이거 못해, 나는 이거 안 돼, 아우 나는 포기야 하고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였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그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호와는 나를 반드시 보호하시는 방패시오. 나를 통해서 당신의 그 구원의 자이신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서 다시 이 왕의 자리에 앉을 거를 이가 고백으로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제자리에 돌려놔 주시옵소서. 이렇게 징징대고 우는 게 아니라 3절은 완전히 선포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다. 완전히 선포를 해요. 이렇게 당당하게. 그리고 4절의 말씀을 보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아직 응답받지도 않고 벌써 응답하신다고 선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누구시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구원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당당하게 그분을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부르짖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이 세상에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지 않으셨는데 단 한 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이름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가진 자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내가 죄를 졌어, 미끄러졌어도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를 나에게 주신 거를 믿으면 당당하게 그분 앞에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당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당당해야 돼요. 주님은 내가 부르짖을 때 그는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내가 부르짖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의학으로 절대 고칠 수 없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순간에 고칠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걸 정말 믿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한다면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할 수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자세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길 원하시고 또 나에게 그 구원을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어떻게 인정하고 선포하는지 아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구원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구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구할 때에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구합니까? 구하면서 주실까 안 주실까 하고 구합니까? 주님이 나한테 기도를 하게 하실 때는요, 믿고 구하는 심령이 되어질 때는 이미 응답하기로 작정된 것을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이미 구원이시거든요. 이미 구원이시니까 그 구원의 이름을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미 구원하실 것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일하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작정이 언제부터예요? 창세전부터. 내가 기도하니까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기 직전이 아니에요. 창세부터 이미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 속에서도 나를 건지시길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작정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왕위에 서서 이와 같이 될 것도 다 아셨던 하나님. 그러나 다윗을 다시 세우실 것도 작정하신 하나님은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107편 19절과 20절 말씀.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여 내셨어요. 구원하여 내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여 내시냐 하면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자, 누구를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 자, 우리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을 찾아 봉독하시겠어요?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내 안에 새 하늘이 이루어졌습니까? 새 땅이 이루어졌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이 나의 보호자가 내 심령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늘이에요. 새 하늘. 무슨 하늘?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 그것이 내 심령이에요.
그리고 이 땅은 내 밭이죠. 내 심령의 밭. 그런데 내 심령의 밭이 새 땅이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 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주님의 왕권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래서 새 마음과 새 뜻을 가진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새 땅인 거예요. 이전에는 애굽에 사는 종이었지만 지금은 하늘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누구로 말미암아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 창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났다라고 말하시죠.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하늘에 앉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 전에 나는 죄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가 말씀을 보내서 나를 위경해서 건지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어졌을 때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졌고, 나는 이제 주님이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됐으면 새 생각과 새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옛 생각, 옛 마음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 생각과 옛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옛 생각과 옛 마음은 육체의 소욕에 속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성령의 소욕에 속한 생각과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 안에서 이제는 이전에 내가 가졌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왜 주님이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듣겠어요? 그분과 하나가 됐으니까, 그분의 백성이 됐고 그분의 나라가 됐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지고 왕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백성을 그분은 보호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시편이 말하고 있는 왕과 백성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왕은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지만 백성을 보호하기도 하고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도록, 나라가 잘 되도록 다스리는 게 왕이에요. 왕이 잘못 세워지면 나라가 망조가 들리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의 나라가 되어졌기 때문에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니까. 내가 그분 앞에 말하기도 전에 주님은 벌써 다 듣고 다 아셔요. 마음의 생각만 해도 벌써 듣고 아세요. 말을 시작하는 때부터, 다니엘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기도를 시작하는 데부터 이미 응답하셨다 그랬거든요.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하신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의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올려야지 할 때 이미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만 누가 막아요? 다니엘의 기도 때도 바사국군이 막았던 것처럼. 그 말이 무엇을 표현했냐. 그때 당시에 다니엘은 바사국에서 기도를 했고 그 바사국군이 공중권세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사와 권세, 그게 그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정사와 권세의 영들이 하늘과 다니엘 사이를 막고 있어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날 하나님은 이미 들으시고 응답을 했는데 이 악한 영들이 이것을 막고 있어서 가브리엘이 내려오려다가 보니 바사국군들이 막고 있으니 내려오질 못한 거예요. 다니엘이 열심히 21일 동안 기도하니까 미가엘 천사가 군대를 끌고 와서 그들을 다 이기게 되어져서 21일 만에 기도 응답을 갖고 내려온 거죠. 자, 우리의 기도가 그러니까 하늘의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시기를, 양을 주님이 정해놓으신 걸 알아야 돼요. 무조건 21일 무슨 다니엘 기도라고 21일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정한 양이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에 내가 확신과 두려움 없이 견고한 믿음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이 그 차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기도, 21일 기도, 무슨 100일 기도 이게 아니라 그 날은 주님이 정하세요. 내가 얼마만큼 그것을 믿느냐. 그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 없이 주님을 믿는다면 기도 응답은 훨씬 더 빨리 오겠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실 때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피곤하셔서. 그런데 제자들은 아니 지금 주님이 주무시고 있냐,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쳐서 우리가 이제 이 배가 깨어지고 죽게 생겼는데 아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어떡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 하셨어요?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이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무엇을 의심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 것을 의심하고 또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의심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그 권세를 가졌다는 거 귀로는 딱지가 않게 들어도 사용을 안 해요. 응? 사용을 안 하고 우리가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늘에 거하시는 분, 이 무슨 의미예요? 땅과 하늘 모든 천지를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라는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신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나 우리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은 꾸짖었어요. 아 그거 예수님이니까 꾸짖었지. 그럼 여러분 예수 이름을 왜 가졌어요? 예수 이름을 주시면서 분명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한국 시민이면 한국 시민으로서의 대우를 받습니다. 왜? 그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 백성을 책임져야 하거든요.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이면 하늘나라의 왕이 되시는 나의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당당하게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바다를 꾸짖을 수 있고 바람을 꾸짖을 수 있어요. 천사들은 복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다만 내가 그것을 얼마만큼 믿느냐라는 거죠. 주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걸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부터 28절 말씀을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부터 28절 말씀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가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어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자, 이 말씀이 지금 뭐와 연결되냐 오늘 5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부르짖고 이제 여호와께서 그 성산에서 응답을 하실 거라고 해놓고 나서 그가 말한 것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무슨 의미예요? 내가 지금 쫓겨가면서 사망이 나를 쫓아오는데 어떻게 편히 누워서 자고 깰 수가 있어요? 죽음이 나를 공포로 몰고 오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죠. 그는 지금 편안히 자고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와 같이 편안한 가운데 자고 깨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총을 내가 지금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편히 자고 깨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안 붙들어주면 잠을 못 자면 고통 가운데 있죠. 근데 주님이 잡아주시면 잠도 잘 자요. 그럼 잠을 안 잘 때 잠이 안 오는 사람을 보면 생각이 많아요. 이 머릿속에 그냥 이 생각, 저 생각하다 잠이 안 와요. 제가 그 경험을 수없이 한 사람이에요. 생각이 많으면 점점 눈은 무거운데
잠은 달아나요. 다윗은 지금 쫓기는 가운데서도 편히 자고 편히 일어나고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자인 걸 드러내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신 것을 나타내는 일을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시거든요. 그 가운데 내가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어떤 씨를 뿌리고 곡식을 낳게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였지만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제가 자라서 싹이 나고 어떻게 해서 제가 또 거기서 이삭이 나오고 그리고 또 열매가 결실을 맺혀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가 어제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과 아볼로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바울과 아볼로 그들이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어. 그리고 사람에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고린도 전서 3장에 나오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일 뿐이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물 주는 자나 씨를 뿌린 자나 똑같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하려고 할 것도 없고 내가 한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나는 그냥 내게 맡긴 일을 하는 것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물 주는 이와 씨를 뿌리는 이가 한 가지지만 다만 그들은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가 행한 대로 상을 받을 뿐이다. 그러니까 자라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는 그분이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천국이 정말 이루어질까? 정말 하늘나라가 온전히 세워질까? 그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계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거든. 나를 구원하실까? 걱정할 거 없어요. 나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돼. 다윗처럼. 주는 나의 방패시오. 주는 나의 영광이시오.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시다. 주님 앞에 그렇게 믿고 그분에게 간구만 하면 돼요. 그분은 구원자이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가정을 통해서 나타내길 원하셔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만 찬양하면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그냥 주님이 주시니까 하는 거지. 나에게 맡기신 이가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지. 내가 영광 받을 건 없다는 거지.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뜻대로 계획하신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세요?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그러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느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부족해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 그 뜻대로 반드시 나를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내 가정이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소생시키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선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여 내 가정을 구원하옵소서가 아니라 그럼 기도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주는 나의 구원이시오. 내 가정의 회복자시오. 아멘. 나의 영광이시니다. 아멘. 반드시 일은 주께서 이루시니다. 아멘. 아멘.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을 노래해야 될지 어떻게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섬겨야 할지 주여 주여 해놓고 나서 주여 이게 주여 이름 부르고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하실 거를 믿거든요. 이루실 것을 믿거든요. 내가 아직 기도 전에 그분이 이미 응답하시고 말을 시작할 때 이미 다 들으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거든.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내게 기도하게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 응답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기도하고 나면 두려움 없이
털은 거예요. 그리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왜? 기도 양이 차야 되니까 기도할 뿐인 거지. 이미 기도하는 시작부터 나는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된 걸.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믿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보다가 해주면 다행이고 안 해주면 할 수 없고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육신대로 구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7절 말씀. 다윗은 지금 쫓겨가는 신세에 뭐라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꺾으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꺾으셨나이다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꺾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진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나의 가정을, 내 심령을 손댈 수 없나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니이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일어나소서. 내 심령에서 일어나소서. 내 가정에서 일어나소서. 내 상황에서 일어나셔서.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이름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 구원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구원이 그러니까 여호와께 있으니 나는 누구 안에 있어야지만 되는 거야. 그냥 그 안에만 들어가면 구원이 내 건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그의 구원이 내 것이 되어져서 내가 당당하게 이 다윗이 한 것처럼 부르짖을 때 주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시다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에게 이제 주여 복을 내리소서. 그러니까 반드시 백성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자,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원수가 돼서 싸우니까 반드시 육체의 소욕은 십자가에 못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라고 한 거예요. 아멘. 나한테 아무리 악을 행해도 복을 비는 거. 시므이가 아무리 다윗을 저주해도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두라. 반드시 너는 나를 저주하나 나는 반드시 이 길을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냐. 구원의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끌어내리고 그 구원이 내 것이 되어지도록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 같이 여호와 이름을 불러도 제대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제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내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구원을 나타내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응답되죠. 똑똑한 사람은 그분의 뜻대로 기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는 무조건적이라는 걸 알거든요. 네. 네?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 나의 왕, 나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선포하시고 그의 주시는 복을 받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로 이 땅에 정말 오셔서 십자가를 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늘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자녀가 되어주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참으로 그가 비록 죄 가운데 있고 쫓겨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원수들이 그를 대적하나 다윗은 여호와 앞에 당당할 수 있음은
그가 여호와를 바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이옵니다.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짓는 자이나 그러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 복을 내리셨기에 우리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윗의 고백처럼 주는 나의 방패시오 주는 나의 영광이시오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주여 일어나서 그 구원의 이름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그 이름을 부르짖고 그래서 다윗이 누웠다가 깨어 일어나면서 여호와께서 정말 나를 붙드신다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평안히 주님이 주시는 단잠을 자게 하시고 모든 것을 구원의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붙들리심 안에서 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유는 주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심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이미 그것을 들으시는 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말할 때에 주님은 이미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대적이 나를 치고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모든 것을 담대하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져야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하루를 살아 주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고 오직 주님 앞에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신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은혜 예수님만을 붙잡고 달려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